지성소는 아까 휘장 열고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지성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계. 네, 법계. 내가 좀 큰 거를 갖고 오려다가 오늘 갖고 올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이제 법계인데. 요게 법계고. 열려요? 뚜껑이 있어요. 우와. 이게 뚜껑이 열려야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아이고, 확실히. 야. 충청도 사람이었던 들었어요. 좋은 주일학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넣어놓고 탔는데,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뚜껑! 뚜껑! 마치 뚜껑을. 마, 이게 뚜껑이야. 법계 뚜껑인데 요거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아. 나도 몰랐으니까, 목사님. 나도. 아, 진짜요? 나는 속죄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응?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뭐 말하자면 카톨릭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런 장소인 줄 알았어. 속죄소라고 해서 아,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나보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소를 알았던 거야. 아... 네. 그런데 속죄소는 뭐다? 뚜껑이다. 뚜껑이다. 네, 그렇지. 뚜껑은 뚜껑인데 뭐의 뚜껑이다? 법계. 법계의 뚜껑이다. 아...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해요. 아... 네,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 법계를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옛날이었으면 만졌으면 있습니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